학교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wn.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활짝 꺼내갖고 말이죠. 시어더런의 고막을 훔쳐갖고 털어버린 시간입니다. 고막을 털어라. 줄여서 고털. 오늘 특별히 뛰어난 가창력의 두 팀을 함께 모셨습니다. 원래 한 팀만 모시는데 여러분들이 귀가 호강하게 될 달팽이관들이 아주 좋아를 할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실력으로 똘똘 뭉친 3인조 혼성 보컬 그룹 스웨이, 그리고 발라드 가수로서 걸음만을 시작한 김창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고막을 털어드리러 온 고털남 김창현입니다. 자, 잘 오시고요. 자, 그리고 스웨이 인사하실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웨이입니다. 네, 저희는 3인조 감성 보컬 그룹 스웨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혼성 감성 보컬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리더 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재현 씨. 네, 저는 둘째와 홍일점을 맡고 있는 사야라고 합니다. 사야. 맞습니다. 예, 사야. 저는 막내 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게 혼성 보컬 그룹이 지금 저는 언제적인가요? 이렇게 좀 댄스 그룹 말고는 그죠? 그렇죠, 사실은 잘했죠. 네, 진짜. 마로니의 이후로 처음인 거 같죠. 마로니 모르죠, 잘. 네, 너무 생소한데. 마음을 쩍한 날에. 아, 알고 있어. 그 그리고 그 거기인데 어반자카파가 있구나. 그쵸. 아, 그러네, 그러네. 자, 스웨이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 옷 소재, 뭐 신발 소재 스웨이가 있잖아요. 아, 그 스웨이드 말씀하시는. 네, 그건 아니군요. 네, 스웨이가 이제 영어로 마음을 흔들다, 뭐 멋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음 흔들기 목소리로. 그렇죠. 네. 언제 데뷔한 그룹이에요? 저희가 이제 3년 차죠. 그렇죠. 네. 네. 2020년 10월 29일 날 데뷔한 걸로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한창 코로나 때 등장을 맞아요. 했어요. 그죠. 데뷔하자마자 코로나 터져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첫 번째 데뷔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또 다르게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OST로 사야는 데뷔를 했습니다. OST. 우리가 네. 아는 그 드라마인가요? 영화인가? 드라마 남자친구라고 그 TVN에서 송중기 씨랑 아 남자친구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닌데? 본 것 같은데요. 아니요. 박보검 씨인가? 살짝 좀 들려봐 주시면 돼요. 아, 저요. The morning sunrise it takes me away as I can staring at the lights you hold feeling of a door I'll take me on to you. 입니다. 음색이 야 되게 독창적이면서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쏙 빠져듭니다. 얼굴은 아. 귀엽게 생기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는 막 키가 엄청 커갖고 되게 뭐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냥 되게 딥하게 생기신 분이 깍 말라갖고 막 그렇게 깊고 막 그런 분이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와, 다른 OST는 안 부르셨어요? 저희 그룹으로서도 OST를 조금 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OST를 조금 그쵸. 여러 개를 했었어요. 약간 위 올라 이거 해도 어울릴 것 같아. 약간 그런, 그런 결. 예예, 예, 그러니까 느낌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 위 올라. We all like. 그 뭐야? 와 나오네. 알아보셨군요. 와 그러니까. 와 우리 재현 씨는 그러면 저는 이제. 사야랑 같이
듀엣으로 OST를 하나 했었어요. 그게 데뷔곡인데 그게 아~ 멜로가 체질 OST. 아 멜로가 체질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어, 좀 해주세요. 어, 같이 해볼까요? 네. 어디로 할까요? 여기 그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발라드 버전에서거든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아~ 이거 두 분이 하신 거예요? 네네. 네. 아 벌써 부담이 됩니다. 차례가 제 차례가 왔을 때. 아, 우리 준혁 씨는요 그러면? 아 저는 이제 이때 그룹 데뷔할 때 처음으로 같이 데뷔했어요. 네. 네, 그때 같이 데뷔했어요. 그랬구나. 잘생겼어요. 아이돌 얼굴 느낌. 아, 감사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준혁 씨? 저 올해 23살이요. 23살. 네. 아이돌 준비를 안 해봤어요? 아이돌 준비 잠깐 정말 잠깐 했었는데 너무 춤을 너무 못 춰가지고 노래를 잘하는데 춤을 못 추는구나. 춤을 너무 못 춰서 이렇게 힘들 많이 힘들더라고요. 힘들면 하지 말아야 돼.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창현 씨는 우리 컬트 쇼 우리 패밀리인 황치열 씨가 아끼는. 네. 우리 황치열 씨 유일한 소속사시고. 네, 언제 맞습니다. 들어왔어요 그 회사에? 이제 데뷔를 한 게 4월 30일이니까 회사에 들어오게 된 건 작년 10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부터 계속 황치열 씨는 이제 컬투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늘 혼자였다 그랬거든요 회사에. 네. 근데 이렇게 새끼가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황치열 새끼가 됐습니다. 되게 애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껴주셔서 감사하게도. 근데 출신이 또 황치열 씨랑 같아서 그래요. 어디 출신인지 얘기해 주세요. 너목보 이제 시즌 9에 막창집 프린스로 나왔습니다. 막창집 프린스. 네, 부모님이 또 막창집을 하시거든요. 아 맛있죠 막창집. 뭐 대구 막창 그쪽 계열입니까? 네 대구 막창은 아닌데 네, 비슷합니다. 대구 막창이 유명하니까. 네. 아 창현 씨도 되게 잘생겼어요. 약간 아이돌 얼굴이에요 당신도. 감사합니다. 아, 처음에 그 우리 황치열 씨 쪽에서 섭외가 왔었을 때 어땠어요 회사? 처음에 이제 치열이 형을 만나게 된 게 이제 치열이 형 가이드를 하다가 아 가이드를 하다가 네. 제가 원래는 이제 황치열 신곡 가이드를 하다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보컬을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치열이 형이 이제 들으시고 이 친구 누구지? 네 그래서 한번 미팅을 하자고 하셔서 가게 되고 좋은 기회로 이렇게 네 창현 씨도 저기 아이돌 데뷔하려고 그랬다면서요? 네 2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여기도 춤입니까? 아, 아니요 좀 저는 뭐 시키면 잘하긴 했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열심히는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 발라드였기 때문에 이제 꿈을 접고 너목보에서 불렀던 게 뭔지 궁금해요 노래. 웃으며 안녕이라는 이석훈님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좀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사랑했어 내 소중한 사람 행복했어 함께 모든 날 그걸로 나 충분하니까 너만 행복하다면 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자 이제 고터를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팀이 신곡을 무려 라이브로 고터는 원래 라이브를 저희가 잘 안 하고 갖고 온 노래들만 저희가 지금 들려드리면서 하는데 오늘은 라이브를 한 팀씩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스윈 신곡 제목이 퇴근할게요. 네. 맞습니다. 네.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노래 어떤 곡인지 직접 한번 홍보해 주시죠. 네, 퇴근할게요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일을 하다가 이제 모든 걸 집어 던지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또 아프면서까지 집에 가고 싶은 그런 애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그럼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표 낼 용기는 또 없어가지고 네. 가슴에 품고 있지만 내진 못하고 그렇죠. 퇴근할게요. 어떤 가사 내용 재현 씨가 작사했네? 참여를 했죠. 네. 아 참여를 네. 했어요. 네네. 와 그러면 이제 누군가의 어떤 그 직장을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영감을 얻은 건가요? 그쵸, 주변 분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네. 저도 이제 작업실 공용학을 전공하셨죠. 맞아요. 네. 근데 어쩌다가 음악 쪽으로 온 거예요? 학교 가요제 나갔는데 그 무대 서는 게 재밌더라고요. 아, 네. 그 맛을 알면 네, 그 무대 맛을 알면 알아가지고, 장난 아니죠. 네. 그래가지고 또 접어들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갑자기 계약서를 딱 던져드렸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네.
당황만 하시고 그냥 응원해 주시던가요? 그때가 추석 때였는데 추석 그 연휴 5일 내내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그렇군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죠. 자식 네. 하고 싶은 거 한다는. 자, 이제 바로 스웨이 라이브를 먼저 듣고 나서 계속해서 이 곡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대를 모실게요. 오! 제가 퇴근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쇼다 여러분들 진짜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4시에 딱 방송이 끝나면 퇴근하고 싶은 그쵸? 시간. 어, 그렇죠. 못 견디는 그 2시간 정도. 아, 그때 이 노래 좀 들으시면서. 그때 시간이 퇴근을. 제일 안 가거든요. 그러죠, 그러죠. 자, 우리 스웨이의 퇴근할게요. 이 노래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에 좀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공감이 훨씬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아픈 것 같아 손이 차가워 몸살 기운인 듯해 진짜야 원래 난 병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일은 오늘까지 못해 그래 나 결정했어 오늘은 집에 갈 거야 집에서 침대에 누워 영화나 볼 거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집에 갈 거야 내 책상 위 이불 속에 들어가 어제 생맥주를 마셔줄 거야 뭐가 바쁜지 격도 안 날 만큼 늘어지게 자다 내일 생각할래 먼저 퇴근할게요 전화는 하지마 혹시 급한 일이면 그래도 하지마요 집에 갈게요 귀찮게 굴면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집에서 침대에 누워 TV나 볼 거야 고생했으니까 아무도 날 놀리지 마 핸드폰의 진동소리는 모른 척해 포근해서 이불 속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거야 하지마 혹시 급한 일이면 그래도 하지마요 집에 갈게요 귀찮게 굴면 내일도 아플지 모르니까 날 좀 내버려줘요 귀엽다. 예? 아 이게 지금 우리 방송놈들도 직장 아닙니까 이 방송국이? 맞습니다. 예, 지금 뭐 가사를 들으면서 엄청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퇴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주 잘 녹였네요. 그것도 너무나도 무겁게 녹인 게 아니잖아요. 귀여워 음악이 예, 너무 귀여워요. 아, 작곡은 누가 하셨어요? 작곡은 그 네, 유정현 씨라고 저희 작곡가분. 아 예. 네. 되게 귀엽게 노래 잘 만드신 그분이 그쵸. 또 만든 노래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혹시 사랑의 불시착이란 드라마에 나온
둘만의 세상으로가. 둘만의 세상으로가 네. 그거. 아, 노래 잘 만드신 분. 명곡을. 명곡을 만드신 분이구나. 알겠습니다. 어, 노래 너무 좋네요. 어, 아마 직장인들의 공감을 많이 사서 아마 다운도 많이 받으시고 아마 되게 좋아들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챌린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네. 뭐예요? 퇴근하는 거예요? 저희 간단하게 이제 칼퇴하는 거 아니에요? 칼퇴. 맞아요, 맞아요. 칼퇴 챌린지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겠네요. 칼퇴하면서 이 음악에 맞춰서 올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사무실에서 도망가면서 이제 찍는 없어요? 거. 뭐 동작 같은 건 없어요? 저희는 동작은 이렇게 그냥 걷는 동작으로 이렇게 맞춘 것도 있고요. 각자 그냥 핸드폰 들고 그냥 냅다 뛰어요. 냅다 도망가요. 뛰어서. 회사에서 신나게 퇴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쵸? 네. 네. 그냥 회사에서 딱 몇 시에 나오거나 이런 건 없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오는 모습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네. 방송놈들도 참여 가능하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창현 씨의 신곡도 한번 들어볼게요. 제목이 우리를 닮은 영화. 맞습니다. 어떤 곡인지 홍보하세요. 쫙. 우리를 닮은 영화는 저희 자작곡인데요. 아, 자작극. 네. 자작. 자작곡인데. 어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영화를 자주 보는데 그 한 영화에 한 장면에 굉장히 꽂혀서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돼서 한번 써봤습니다. 아, 그 어떤 영화예요? 우리 알 수 있을까요? 노트북이라는 영화인데. 아, 노트북. 그게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왜 편지를 안 썼냐고 이제 막 화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 꽂혀서 가사를 쓴 거야. 네, 근데 그 만들고. 가사가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가사가 그대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모티브를 잡았다. 직접 작사 작곡을 참여했고 우리 황치열 씨가 또 작사에 참여했어요? 네, 맞습니다. 치열 형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손을 댄 거겠죠, 그죠? 그렇죠. 야,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죠. 와, 창현 씨 개인 너튜브 채널에 신곡 뮤비 버전 2가 올라와 있네요. 예, 이거는 뭐 어떤 버전이에요? 이 버전은 이제 원래 메인 버전이 따로 있고 뮤비 2 버전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팬들이 올려준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제 회사에서 같이 제작을 해가지고 10대 이별 같은 느낌을 만들어보는 아예 제작을 한 거구나. 네, 이거 보면 되게 슬프거든요. 오. 한번 봐주십시오. 자기들끼리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현 씨의 또 라이브를 들어볼 수 있겠죠? 네. 네. 우리를 닮은 영화. 제목이 너무 좋다. 참 영화 같은 삶을 살죠, 우리도. 지금 스웨이님들이 굉장히 달달한 노래를 부르셨는데 네. 굉장히 노래가 우중충해지거든요. 한번 이겨내고. 슬픈 노래예요? 네, 잘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슬픈 발라, 슬발입니다, 우리. 창현의 슬발. 우리를 닮은 영화. 생겼어요. 그럼 배우 누구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 중에. 네. 본 얼굴인데. 하얗고 잘생. 그치. 하얗. 영웅재중. 영. 아. 느낌이. 어렸을 때 그죠? 네. 그죠? 영웅재중 얼굴도 있고 김범. 아. 김범 씨 아시죠? 아, 네. 네. 그분 얼굴 좀. 또 남자. 네. 자, 준비됐으면 노래 들을까요? 박수를 네. 청해 듣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내가 내게 하는
싶은 말이 없다면 돌아와줘. 이제 잘할 수 있어. 언제나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 항상 말해주는데 미련 없이 보내주고 싶은데 나 그게 잘 안 돼. 너와의 기억이 너무 선명해져 생각하면 그리워지고 또 너무 아파서 그냥 네가 좋아하는 영화 다시 보고 있어. 네가 좋아 좋아했던 장면이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면 돌아와줘. 이제 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애절하다 진짜. 애절해. 아니 뮤직비디오를 같이 봤는데 더 확 몰입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죠? 이 이분들은 누구세요? 여기 뮤직비디오 나오시는 분, 신인 배우들이신가요? 응? 누구예요? 뮤직비디오 나오시는 분들? 네, 이제 처음 보는 초면인. 아, 초면인. 저도 초면입니다. 초면인. 회사에서 섭외한.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아, 근데 진짜로 황치열 씨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이제 창현 씨를 회사로 영입을 하고 본인도 잘생겼고 노래 잘하고 너도 잘생겼고 노래 잘하고 너 목포 출신이고 그죠? 공통점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매니저도 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우리 매니저가 농업포 출신이거든요. 네. 노래 잘하고 아, 네. 잘생기지 않아서 안 되겠네요. 하지만 또 저도 제 밥그릇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 매니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둘 다 너튜브에 커버곡을 엄청 올리고 있네요. 스웨이는 팀 채널이 있고 다현 네. 씨가 개인 채널을 또 운영 중이고 있고요. 저도 개인 채널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다현도? 네. 누가 구독자가 더 많아요, 개인 채널? 저요. 몇 명이에요? 7,000명? 와, 많다. 재현 씨는요? 저는 딱 그 100분의 1, 이제 75명 있어요. 그냥 시작하면 지인들로 채워주는 명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모양이네. 맞아요, 맞아요. 재현 씨 검색하면 나오긴 나오죠? 채널 검색하면? 확실치 않습니다. 네. 와, 막내는 안 해요? 저는 안 합니다. 왜요? 좀 그쪽으로 재능이 조금 떨어지는 거 같아요. 춤도 안 되고 채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좀 나중에 꼭 해보고 싶은데 뭘로 해봐야 할지. 아니 팬들 많을 것 같아요. 나중에 활동하다 보면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개인 SNS는 하시죠? 네, SNS는 하고 있어요. SNS도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런 거 잘 안 하는구나 이런 거. 네. 귀찮아하는 스타일이구나. 팀 활동에만 좀 집중하는. 성격이 네. 원래 어때요, 막내 옆에서 볼 때? 엄청 의젓하기는 한데. 말수가 좀 적구나. 네, 말수도 좀 적고. 무뚝뚝하고. 약간 애늙은이 같고. 같이 있을 때 좀 약간 있는 듯 없는 듯한 친구죠. 근데 또 굉장히 또 존재감은 강해요. 존재감 강하고. 네, 그리고 은근히 또 개그 욕심도 있고. 그래? 네. 언제 보여줄 거야?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본인이? 저요? 저는 야구 엄청 좋아합니다. 하는 걸 좋아해요, 보는 걸 좋아해요? 하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요. 보는 것도 하고. 엄청 좋아해요. 그래요? 네. 어디 팬이에요? 어느 팀 팬이에요? 저 롯데. 부산 저기 부산 쪽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부산 분이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봤죠. 네. 그 사직구장에 가갖고 응원 같이 하고. 사직구장도 같이 가보고. 저도 야구에 엄청난 팬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네. 시구할 기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꼭 꿈이에요, 꿈. 꼭 시구해보는 거. 네. 아, 시구를 위해서 가수 활동을 하나. 저희 어머니도 때문이었구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시구하나. 저도 사직구장에서 해봤죠. 해보셨어요? 아, 자이언츠. 그날 자이언츠가 승리했죠. 2009년 뭐 이럴 때. 아니요. 어. 네. 오래되지 않고요. 정확히 빗나갔네요. 예, 예. 3년 전인가? 3년, 3년 전쯤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승리의 요정으로서 자이언츠가 승리를 했죠. 한 번 더 쉬고. 연패의 늪에서 빠져나갔죠. 아, 알겠습니다. 꼭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씨는 뭘 커버 많이 하고 있어요? 발라드만 합니까? 아니면 뭐예요? 발라드를 주로 하고 있는데 힙합 곡도 진짜 뾰족하다 진짜. 감사합니다. 힙합도 몇 곡 커버를 올렸는데 저는 사실 제가 발라드만 해왔으니까 제가 못하니까 싫어했거든요. 팬님들도 너무 있어요. 원하시고 했더니 또 잘했던 모양이구나.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노래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중에 카운팅 스타라는 곡을 했는데 좀 들려주세요. 카운팅 스타 밤하늘의 펄 Birds and you leave it on, you leave it on. Counting star, 밤하늘의 별. Birds and you leave it on, you leave it on. 잘한다. 잘해. 나 곱다. 목소리가 본인이 노래 잘한다는 느낌을 언제 좀 알게 됐어요? 아, 나 노래 쪽으로 가야겠다. 나 노래 좀 하는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장난이고요. 어머니 네. 뱃속에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응애 응애. 초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갔는데 친구들이 음을 못 맞추는 거예요. 좀 좋아하는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끝났구나. 아 내가 좀 하나보다 이렇게 됐구나.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광고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자 광고 듣고 왔고요. 오늘 스웨이하고 우리 창현 씨하고 신곡도 좀 들어보고 매력도 좀 우리가 파헤쳐 봤는데 너무 짧죠 시간이? 그렇죠? 이제 인사 나눌 시간인 것 같아요. 더 이따 가면 안 될까요? 예, 더 이따 가세요. 여기 방청소. 창현 씨부터 인사 좀 활동 계획도 좀 알려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 김창현인데요. 기억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그 마지막에 이제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얼마 전에 임재범 씨가 전설로 나왔을 때 네. 거기에 황치열 씨 같이 나왔었죠. 네 불후의 명곡에 되게 떨리지 않았어요 그날? 그때 사실 왜 많은 엄청난 가수들이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쟁쟁한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사실 너목보 할 때보다 덜 떨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치열이 형이 옆에 있으니까. 아 옆에 있으니까. 근데 치열이 형이 그냥 아 괜찮아 그냥 더 잘하려고 하면 어차피 오히려 되려 망한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라라고 하셔서 옆에 든든해가지고 형이. 아, 혼자 서 있었으면 많이 떨렸을 텐데 그죠. 그랬으면 아마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하나 하나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무대를 서면서. 열심히 자, 스웨이도 자 활동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 인사해 주세요. 아 네, 스웨이 저희 10월 달에 또 신곡 나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건 뭐예요? 네. 곡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 달달한 스타일입니까? 이거 퇴근할게요처럼? 약간 좀 귀엽고 또 마찬가지로 네, 좀 산뜻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네. 슬픈 발라드 같은 건 술발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어반 자카파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술발 예전에 많이 하다가 네. 여기 그 곡 하나 있잖아요. 발라드 슬픈 거. 그렇죠. 발라드 하나 낸 곡이 있거든요. 슬픈 발라드.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곡을 사실은 해왔구나. 냈어요. 해왔구나. 그래서 이번 퇴근할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지금까지 냈던 곡들도 다시 한번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너무너무 한계가 있는 그룹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유 그렇죠. 뭐 그렇다. 장르도, 랩도 합니까? 랩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야, 그러면 막내 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제가 해야죠. 맞아요. 제가 해야죠. 맞아요. 네. 할 수 있는 랩 있어요? 할 수 있는 랩?
네,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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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빈지노의 아쿠아맨 한번. 오, 아쿠아맨. 빠라빠빠바바바 빠라빠빠바바바 아하. 어항 속에 갇힌 고기들보다 어쩌면 내가 좀 더 멍청할지 몰라. 너가 먹이처럼 던진 문자 몇 통과 너의 부재중 전화는 날 헷갈리게 하지. 너의 미모 와우 딥눈 스타일로 밀어보았을 때 너의 어장의 크기는 수족관의 스케일. 와우. 네. 야 잘한다 랩도. 어 이제 뭐 랩 들어간 노래도 스웨이가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충분히 능력이 될 것 같네요. 야, 자 이제 두 팀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제대로 생방 중에 또 한번 뵐게요. 아,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방청객들 쫙 앉아 있는 데서 네. 함께 또 라이브 하면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요. 자 아, 오늘 끝곡 없이 그냥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남은 하루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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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